자, 8번은 공업용 온도계로서 가장 높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열전대인데, 철과 콘스탄트, 동과 콘스탄탄, 크로멜과 알류멜, 백금과 백금로듐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동 콘스탄트예요. 요거는 동 콘스탄탄은 얼마? 즉 마이너스 100도에서부터 200도에서부터 이제 400도까지.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백금과 백금로듐인데, 요거는 보통 0에서부터 이제 1400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순간은 뭐 1600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이 되겠어요. 열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정해진 신호에 따라 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설정 기간 내에 시간 내에 제동 또는 지정 속도로 감속 조작을 안 하면 자동으로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 이건 ATS죠. 그래서 9번에 2번이 되었습니다. 자동 열차 정지 장치입니다. ATS. 자, 폭이 15m인 무한히 긴 가로 양측에 10m의 간격을 두고 수많은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도로 조명이 되겠는데, 일단은 자, 뭐 지그재그인지 아니면 대칭적인지 몰라도 이렇게 쭉 양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폭이 15m, 그다음에 간격이 10m, 양측에 1등당 3,000 루멘이고 2의 60%가 가로 전면에 투사한다고 하면 가로면의 평균 조도는 얼마입니까 했는데, 자, 이러한 경우는 이 폭과 간격을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데, 양쪽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등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면적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요 면적에 대한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A로 한다면 이놈은 15 곱하기 10에 대한 절반이다. 그래서 얼마? 75의 제곱미터다 그런 뜻이야. 그렇죠. 150이니까 75.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조도와 그리고 면적과 감광 보상률은 이것이 등수와 한 등의 광속과 조명률. 이게 기본이죠. 이제 광속법에 의한 조도 설계에서. 그래서 여기서 조도를 구할 때는 자, 면적. 자, 면적이 75다. 그다음에 감광 보상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1로 그냥 봅니다. 그다음에 등수가 한 등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0 루멘이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프로가 유효합니까? 예, 60%, 0.6이 유효하죠. 그래서 3, 6, 18. 그래서 70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될까? 자,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죠? 계산이 2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4. 24 럭스가 되겠습니다. 24 럭스. 그래서 2번이 되겠어요. 만약에 한쪽만 설치했다라고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 되겠지만 양쪽에 설치했으니까 절반. 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군요.